네,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들 많이 사갔는지 매매 고수 두 분과 함께 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. 레모니스트의 김민수 대표,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맞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그동안 또 많이 눌려 있었던 IT 대표주로 비롯한 또 부품주들에서 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. 자, 김민수 대표께서 먼저 좀 분석을 해 주시죠. 어떤 종목 분석해 주실까요? 네, 제 차례가 아닌 줄 알고 네. 방심했었습니다. 네. 일단 오늘 먼저 관심 있는 종목 쪽에서 봤을 때 이엠텍이 눈길을 끕니다.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ODM 전문 업체다라고 볼수 있는데, OEM과 ODM은 약간 다르죠. 특히 어떤 직접 설계라든가 개발하면서 제품에서 직접 참여하는 어떤 참여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기술의 강점이 있어야 됩니다. 그런 쪽에서 기존에 했던 스피커라든가, 그리고 또뭐 리시버, 그리고 전장용 관련된 어셈블리 모듈이나 어셈블리 쪽은 지금 당장 그렇게 크게 돈이 되는 쪽은 아닌데, 이 제품 사업부 쪽에서 나오고 있는 이 무선 스피커나 특히 스마트 보청기, 그리고 또 전자담배 디바이스에 대해서도 강점이 있는 대표적인 회사인데요. 그중에 전자담배가 어느 정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부분들이 실적의 변화를 끌어간다라고 볼수 있는 상황들인데, 특히 KT&G의 릴에 어떤 납품하기 시작하면서 특히 ODM으로 자체적으로 개발한 게 거의 한 8개가 납품이 되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제품 구성이 괜찮고요. 게다가 연평균 전자담배 시장은 20% 이상 성장합니다. 그만큼 연기 없고 영좀 해가 덜하다라는 쪽에서 인기를 좀 끌고 있는데, 뭐 테슬라와 비교하게 되면 전기차급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담배계의 또 하나의 떠오르는 스타라고 보여지고 있는데, 그런 쪽에서 또 BAT 쪽으로도 납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글로란 브랜드죠. 이쪽에 대해서 세계 3대 담배 회사한테도 또 추가적으로 납품을 시도한다라는 쪽도 눈길이 가고 있고요. 게다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또 여러 가지 IT 기기와 관련된 쪽에서 강점이 높기 때문에 그를 활용해서 또 다른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, 특히 뇌파 융복합기라고 하는 쪽에서 이 초기 치매 진단을 할수 있는 헤드 기어를 출시를 해서 이쪽이 FDA의 하반기에 승인을 받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. 게다가 또 디지털 피부 건강기기 같은 경우도 국내 대기업과 함께 협업을 해서 ODM으로 참여를 했고, 뭐 페이셜 부스팅 스파, 뭔지 모르겠습니다. 네, 피부가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. 네, 이런 쪽에서 화장품 기기 쪽으로도 뭔가 속도가 난다라고 되면 다변화된 기기와 함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. 그런 쪽에서 작년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이 4천억대로 40% 이상 늘었습니다. 게다가 영업이익은 1,650%, 그러니까 즉 368억 정도를 보여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수익성과 함께 확인된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. 게다가 올해 영업이익이 580억대, 그래서 57% 이상 증가한다라고 봤었을 때 올해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 높다라는 쪽으로 포인트를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런 쪽에서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6천억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성장세도 물론이거니와 특히 지금처럼 성장하는 주가에 대해서 충분히 커버를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저 추가적인 밸류가 더 확장될 수 있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. 기타 이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기 쪽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에 도움이 더될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회사라고 생각됩니다. 네. 자, 이엠텍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. 뭐 페이셜 부스팅 스파 모르신다고 모르시는 건 굳이 뭐 설명 안 하셔도 됐을 것 같은데. 자, 어쨌든 이엠텍은 지금 지수 반등하기 이전부터 벌써 꿈틀대기 시작해서 오늘 3거래일째 상승하고 있고요. 자, 일단 다음 이제 분석할 거 우리 정태근 팀장님께 여쭤볼 건데, 확실히 삼성의 그 시장에 대한 지배력은 또다시 드러난 것 같아요. 주총을 통해서 언급되는 것 동안 AI, 뭐 로봇, 메타버스 관련해서 오늘 급등한 걸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. 네. 삼성전자가 또 이제 테마 시장에 복귀를 했습니다. 네. 복귀를 했고, 그리고 그 전에 우리 김희수 대표님 전자담배 피지 마시고 금연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가끔 기기침을 좀 하시던데. 어쨌든 이 삼성전자로 인해서 선익 시스템이 또 오늘 상한가에 또 들어갈 모습이 나왔는데요. 네.
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최근에 그 시장이었던 세크라든지 테마가 좀 많이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관련 테마들, 그리고 정책 테마들, 그리고 오늘은 또 삼성전자가 테마를 만들게 되면서 메타버스라든지 NFT,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중에서도 이 메타버스와 연관된 선익 시스템이 현재 상한가에 진입이 되는 상황이죠.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이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가 발생되면서 상한가에 만착이 됐는데요.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주총에서 이 신사업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죠. 그중에서 로봇, 메타버스, AI, 뭐 5G 같은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, 특히나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께서 어쨌든 메타버스 디바이스와 그 솔루션의 개발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,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했고, 근데 아무래도 삼성전자보다 보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쪽보다는 아무래도 하드웨어 쪽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이전에 아시다시피 갤럭시 기어 1, 2가 있었는데 목디스크가 걸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MS의 홀로렌즈를 좀 참고를 하셔서 좀 이제는 좀 가볍고 간편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드시길 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뭐 AR과 같은 이런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이 글래스 같은 관련 제품들을 이제 만들 거라고 하니까 결국엔 하드웨어죠. 그러다 보니까 선입 시스템이 좀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뭐이 이번에 주총뿐만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올 초에 있었던 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, MWC라 그러죠. 여기 2022에서 이미 메타버스 기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고,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도 로봇 관련된 제품을 3개나 공개를 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MWC에서 이런 신제품을 공개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었는데, 이번 주총에서 다시 한번 테마를 불질렀다 볼수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.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달 같은 경우에 이제 사업팀을 승격을 하게 되면서 테마가 좀 있었는데, 이제 좀 쉬었다가 다시 이런 테마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 메타버스 플랫폼 디바이스에 대해서 상당히 준비를 잘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뭐 한번 또 메타버스 쪽도 기대를 한번 해보고 싶고요. 그와 관련해서 선입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그 VR이란지 AR 쪽그 디스플레이 제작하는 업체들 쪽으로 이 동사에 있는 마이크로 OLED 장비를 현재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메타버스 하드웨어 쪽이 부각이 되게 되면은 선입 시스템이 대장 역할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외에도 뭐 300mm 그 웨이퍼 양산 장비도 국내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가 이 메타버스 쪽으로 좀 속도를 내게 되면 아마 선 시스템도 단순 테마가 아니라 이제 실적이 발생되는 기업으로 좀더 진화가 되지 않을까, 그런 말씀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메타버스 뭐 삼성전자 주총 이전에도 지수 반등할 때 같이 좀 메타버스 섹터가 좀 주목받기도 했었습니다. 오늘 선익 시스템은 지금 상한가까지 기록하고 있네요. 2만 700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.